러브 소문장 스펠링 소문자 L자 뜨도록 하겠습니다. 실 끝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왼손 검지 뒤에서 앞으로 해서 내 얼굴 방향으로 내려주시고요. 엄지와 중지로 실을 잡아주시고 D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한일긴뜨기를 뜰 건데요. 매직링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교차점을 잡아주시고요. 실을 걸어서 사슬뜨기 3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 원에 한길긴뜨기를 계속 넣어주세요. 10개를 뜰 거예요. 기둥코 포함해서 10개입니다. 촘촘하게 뜨셔야 돼요. 헐렁하게 뜨시면은 솜을 넣으면 보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기둥코 포함해서 10코 카운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다 떠졌습니다. 이제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가운데 구멍을 없애주실 거예요. 자, 없어졌죠? 그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빼뜨기는 첫 번째 사슬 기둥했던 곳 말고 두 번째 코, 머리, 체인에다가 바늘을 꽂아주시고요. 빼서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에 걸려있는 코가 절대 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조금 코를 작게 해주세요. 이제 2단 뜨는 방법입니다. 2단도 총 10코인데요. 이제 앞걸어뜨기를 짝수코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슬 3개를 한길긴뜨기를 대신해서 뜨고요. 그 다음에 요 사슬 떴던 부분 말고 그 옆에 그 옆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한길긴뜨기니까 이렇게 실을 걸어서 두 번째 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을 넣어서요. 이렇게 실을 가지고 나와서 두 번 빼고 두 번 빼고 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떴습니다. 이제 세 번째 코는 이 앞걸어 한길긴뜨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체인에다가 이렇게 한길긴뜨기 뜨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코 밑에 붙어있는 데 말고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을 관통시켜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또 떠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바로 붙어있는 이 여기 체인에다가 한길긴뜨기 떠주시고요. 그 다음 앞걸어 한길긴뜨기는 바로 밑에 부분 말고 그 옆으로 이동해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관통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앞걸어 한길긴뜨기가 되죠.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리시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이제 두 번째 단 마지막 세트만 남았습니다. 두 코 남은 거예요.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떴으면 이제 바로 그 옆에 체인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옆에 1단에 사슬 기둥했던 데 바로 오른쪽 이 자리예요. 거기에 마지막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빼뜨기로 연결하면 됩니다. 빼뜨기 연결은 어디에 다냐면 두 번째 단 시작할 때 사슬했던 이 부분 말고요.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 부분 여기 여기를 쭉 올라가면은 살짝 왼쪽 부분에 머리가 있어요. 그 체인에다가 바늘을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십니다. 빼뜨기 연결할 때 걸려있던 실이 이 사이가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잡아당기셔서 코를 좀 줄여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솜 넣었을 경우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2단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3단에서 15단까지는 이대로 쭉 평단뜨기를 합니다. 15단이라고 했지만 9cm에서 10cm 사이 정도만 뜨시면 됩니다. 3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한길긴뜨기 대신에 사슬 3개를 떠주시고 이제 앞걸어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 그 부분에다가만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는 이 안에 조금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죠. 이 앞걸어 한길긴뜨기 했던 바로 왼쪽 부분, 붙어있는 왼쪽 부분 체인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뜨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에 또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로 연결된 이 부분을 보시면 또 체인이 있어요. 여기 일반적인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이 앞걸어뜨기 했던 부분 여기에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둘러서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이제 마지막 한 세트가 남았습니다. 저는 현재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떴고요. 그 바로 옆에 일반적인 한길긴뜨기를 뜨고 마지막으로 앞걸어 한길긴뜨기 이렇게 마지막에 앞걸어 한길긴뜨기가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떴으면 또 세 번째 단 빼뜨기를 연결해야 되겠죠? 여기 사슬 기둥했던 곳이 아니라 앞걸어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 쭉 올라가면 이 자리에다가 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3단과 같은 방법으로 약 15단 9cm 이상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게 15단 정도까지 뜨신 후에 사슬을 한번 해서 풀림 방지를 해서 이렇게 사슬을 끊어두시면 됩니다. 이제 15단 마무리 일반 한길긴뜨기 뜨고 마지막으로 앞걸어 한길긴뜨기 뜨고 그 다음에 또 사슬 말고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 부분을 쭉 올라가서 이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한번 해서 커트 해가지고 쭉 빼주시면 풀리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솜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중간에 솜을 조금 넣어봤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긴 부분은 겸자로 솜을 넣으시면 좋아요. 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쑥쑥 고름솜을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L자 완성되었습니다. 패키지에서는 화분이 두 가지 중에서 랜덤으로 세트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니미니한 화분이기 때문에 흙덩이도 작게 만들 거예요. 글 도안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흙덩이를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요. 실 패키지를 함께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답니다. L 모양 흙덩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 모양은 총 10코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흙덩이 부분은 모두 한길긴뜨기로 진행이 될 건데요. L 모양은 10코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18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실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부분은 가급적이면 빼뜨기한 부분에 살짝 앞선 부분에다가 바늘을 꽂아주시고요. 브라운 실을 가지고 와서 뜨는데요.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사슬뜨기 3개로 시작해도 되지만 이번에 모두 완벽한 한길긴뜨기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운 실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고리는 한 1cm 정도면 됩니다. 이제 이걸 바늘에 꽂아서 중지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시작할 부분 체인에다가 바늘 넣습니다. 그리고 짧은뜨기를 먼저 뜨시는 거예요. 꼬리실은 두 개 초록색하고 같이 잡아주시고요. 이대로 짧은뜨기를 뜨십니다. 이렇게 걸어서 나오시면 되고 두 개를 같이 해주시면 되죠. 조금 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브라운실을 잡아당기시면 이 사이즈가 짧은뜨기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를 뜨시면 한길긴뜨기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은 브라운으로 18개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은 첫 번째 코에는 하나만 뜨고 그 다음에 2, 3, 4, 5 여기에는 각 두 코씩 뜰 거예요. 그렇게 두 세트를 하면 총 18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한 코 떴으니까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숨겨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하나, 둘, 또 두 개 뜨고 그 다음에도 두 개 뜨고 그 다음에도 두 개 뜨고 이렇게 두 개씩 네 코를 뜨시고 이제 한 코만 뜨시면 됩니다. 역시 소품 뜰 때 이건 인형 같은 거니까 한길긴뜨기는 짧고 단단하게 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뜨시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세요. 이제 마지막 코 두 개만 뜨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빼뜨기를 해야 하는데요. 실을 좀 빼두신 후에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코 머리 위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서 고리를 가지고 고리를 작게 해주신 후에 이렇게 빼주세요. 또 연결된 부분 잘 봐주시고요. 살짝 키를 줄여주셔서 이제 두 번째 단의 경우에는 하나 둘 하나 둘 코를 늘려주면 됩니다. 또 시작 코는 짧은뜨기 하나와 사슬 하나로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는 늘림이니까 한길긴뜨기 두 개 떠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떠주시고 이러한 규칙으로 뜨면은 이제 또 27코가 될 거예요. 27개 만드시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이제 한 세트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 뜨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두 개 뜨는 부분 항상 잊지 마시고요. 항상 코를 카운트를 하셔야만 합니다. 코가 없어 보이는 이곳에도 항상 코가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요. 총 27코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빼뜨기 부분 이렇게 고리를 길게 빼주시고 첫 번째 코, 다음 두 번째 코, 체인 뒤에서 앞으로 꽂아서 살짝 돌려서 고리를 바늘에 꽂아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옆에 연결된 고리가 작거나 크지 않게 잘 봐주시고요. 자, 작은 거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크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체인 사이즈 비슷하게 해주신 후에 지금 또 지금 빼뜨기한 그 자리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잡아당기면은
이 자리가 지금 빼뜨겼다는 자리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바로 실골이 바로 밑에 부분이에요. 여기에 또 짧은뜨기 하나하고 사슬뜨기 하나에서 한길긴뜨기를 대신해 줍니다. 이제 흑동 부분에서는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이 평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몇 코가 되었냐면은 27코가 되었거든요. 3단, 4단은 평단으로 한 코에 하나씩 27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현재 하나 떴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떠주시고 또 하나 떠주시고 이렇게 그냥 한 코에 하나씩만 쭉 떠주시고요. 연결하는 부분은 매단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4단째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저는 떴는데요. 26코입니다. 27코 꼭 빠뜨리면 안 되죠. 이렇게 없어 보이는 이 코, 사실은 살아있는 코라는 거 계속 강조합니다. 27번째 한 코를 떠주신 후에 실을 길게 빼두시고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 머리 체인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꽂아서 실을 가지고 나와주시고요. 역시 연결 부분 체인 사이즈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 규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줄어드는 코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코를 줄이기 위해서 빼뜨기한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를 떠서 한길긴뜨기 반 코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그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이게 첫 번째 코 모아뜨기가 된 거예요. 이제 다음 코는 한 코를 온전히 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코는 또 모을 거니까 한길긴뜨기 반 코만 뜨고 그 다음 또 한길긴뜨기 반 코만 뜨면 바늘에 실이 세 가닥 걸려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모아뜨기 이렇게 반 코 뜨고 또 이렇게 반 코 뜨고 바늘에 실이 세 가닥 걸려 있으면 한꺼번에 빼주시고 이게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 규칙대로 계속 한 바퀴 뺑 돌리신 후에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저는 또 두 코를 모았고요. 이제 한 코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한 코를 온전히 떠야지 완벽하게 뜬 거고요. 이렇게 18코가 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어디에다 빼뜨기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실을 또 길게 빼두신 후에 두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모아뜨기 한 거 있잖아요. 이게 한 코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코는 이렇게 요거가 되겠죠. 삼각형 모양은 한 코고 두 번째 코는 여기. 지금 그래서 그 위에 바늘을 꽂아주시면 되고요. 뒤에서 앞으로 또 바늘을 꽂아서 빼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연결되는 코 주의해 주시고요. 사이즈 조절해 주시고 이제 여섯 번째 단 규칙은 두 코를 한꺼번에 모아 주실 거예요. 또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만 뜨고 그 다음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온전히 뜨면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길긴뜨기 반 코 뜨고 한길긴뜨기 반 코 뜨면 바늘에 실이 세 가닥 걸려있고 이걸 한 번에 뜨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서 빼뜨기 하기 전에 또 솜을 넣었습니다. 한 바퀴 뺑 돌리시고 같이 솜 넣어보자고요. 마지막 모아뜨기 세트입니다. 한길긴뜨기 반 코 뜨고 마지막에 또 코가 잘 보이시죠? 이 부분에다가 또 이렇게 세 코를 한꺼번에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솜을 못 넣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실을 좀 길게 빼두신 후에 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넣으셔도 되지만
겸사로 넣어야지 너무 잘 들어갑니다. 본인이 뜬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화분 사이즈까지 같이 보셔야 되죠. 이게 좀 너무 크게 떠졌다 그러면은 솜을 조금만 넣으셔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내 건 좀 작다 그러면 솜을 좀 빵빵히 넣으시면 되겠죠. 물론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약간 헐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솜을 아주 빵빵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나오지만 18코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빵빵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한 코 한 코 사이가 대부분의 분들이 넓거든요. 손땀이 굳이 작지 않으면 그 부분이 넓으니까 솜을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빵빵하게 솜을 넣었더니 얼추 잘 맞습니다. 빠지지 않을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특히 L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길어서 밑에 부분보다 위에가 길잖아요. 그래서 꽉 끼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은 짧은뜨기 두고 모아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빼뜨기를 남겨두고 있죠. 마지막 빼뜨기와 짧은뜨기 모아뜨기는 그냥 기본으로 할게요. 지금 여기 세모 한 코죠? 여기 말고 우리가 연결해야 하는 그 부분에 약간 뒤에서 넣었다면 그냥 지금은 기본적인 방법으로 그냥 앞에서 할게요. 지금 총 9코가 된 거라서 모아뜨기 하면 한 코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는 사슬뜨기 하나를 떠주시고 다음 코부터 두 코씩 그냥 줄일까 해요. 체인에 바늘을 넣고 실을 빼오시고 중지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체인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서 이렇게 짧은 상태로 지금 굉장히 짧게 바늘에 걸린 거 보이시죠? 요걸 잘 잡아주세요. 잘 잡고 한꺼번에 빼주셔야지 좀 좋아요. 이렇게 짧은뜨기 두고 모아뜨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아뜨기 할 때 잘 안 모아지시는 분들은 이 상태로 얘를 모으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실이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그거 주의하시고 역시 실을 바늘에 딱 맞게 해주신 후에 다음 코에 또 바늘을 끼워서 실을 갖고 오시고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시고 또 그 다음 코에 이렇게 끼워서 해주신 후에 바늘에 또 짧은 세 개의 실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게 짧게 해주시고 체인도 옆으로 넘어가는 체인도 작아야 돼요.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시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이제 마지막 세트 남았습니다. 어디가 마지막인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시작할 때 단수링을 첫 코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한꺼번에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빼뜨기를 바로 하셔도 되는데 빼뜨기 전에 일단 실을 10cm 정도만 커트를 한 다음에 돗바늘을 끼워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여기에 그냥 빼뜨기를 하셔도 되고요. 빼뜨기 하신 다음에 돗바늘을 끼셔도 됩니다. 저는 뭐 마무리 부분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 뺐는데 혹시 모르니까 기본적인 방법으로 빼뜨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는 예쁘게 마무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부분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바늘을 껴서 숨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모아지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돗바늘을 껴서 여기를 한 바퀴 뺑 일반 바느질 하듯이 꿰매주셔서 구멍을 없애주시고 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구멍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실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실만 숨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이 나오는 방향은 어디나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움직이면 실이 또 들어갈 거거든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길긴뜨기 부분이 0, 짧아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B
평단을 한 단 줄이셔도 되니까요. 너무 억지로 평단을 두 단을 뜨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손땀에 따라서 사이즈를 조절하시는 능력 키우셔야 한다는 거 아시죠? 수고하셨습니다.